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저 창밖이 뿌옇죠. 보이시죠? 문산이 뿌옇습니다. 아, 봄날에 그런 안개 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 위에 지방은 또 그렇게 화창하다고 친구분의 영상을 보고 이 아래 지방은 금방 뭐 비라도 올 것 같고 그런 날인데요. 그래도 따뜻합니다. 아, 해묵은 이 시클라멘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줘서 제가 따뜻한 날을 이렇게 기회 삼아서 창문을 자주 열어주니까 바람에 한들한들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꽃 피고 씨도 맺히고 이 씨 좀 보세요. 씨가 얼마나 튼실한지. 씨만 심어도 시클라멘 부자 될 것 같아요. 이 목마가렛은 제가 밖에서 늦가을에 드릴 때 벌써 꽃을 맺어서 들어왔는데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광량도 부족하고 해서 꽃 맺은 꽃들도 활짝 다 못 피워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없는 식물 성장 등을 얘한테로 조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더 햇빛 삼아 성장 등을 켜주고 있는데요. 색감이 조금은 기운을 차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안 쬐어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맺힌 꽃들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좀 안타까워요. 환경 변화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베란다로 들어오면서 맞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아이고 이 아이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색감이 원래 햇빛을 많이 보면 얘들 색감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근데 지금 핑크핑크 여리여리하니 햇빛 부족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 사랑초들이 어찌나 창밖을 보고 뒷모습을 보여주는 예뻐서 제가 돌려놨습니다. 저도 얼굴 좀 보자 하고 돌려놨는데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는 크리스피 플로라라는 프릴 사랑초고요. 이 아이는 푸프레아라는 사랑초예요. 꽃이 엄청 비교되게 그죠? 일반적인 사랑초의 사이즈와는 굉장히 큽니다. 옆에 그죠? 이 사랑초랑은 꽃 사이즈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이 가까이 왔는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푸프레아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입장도 땅콩 사랑초처럼 조금 큼직하기도 하고 꽃도 굉장히 크고 화려합니다. 이게 흰색이지만 이 핑크색도 있거든요. 핑크색이 피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 푸프레아 사랑초입니다. 이 가재발이 점점 꽃수가 늘어나면서 베란다를 화사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많이 맺었죠. 정말 여기 밥이 많습니다. 봄 되면 또 분갈이해서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화사하니 겨울에 환영받는 꽃, 가재발, 뭐 개발 이런 종류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나날이 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피고 진 자리가 있죠. 작은 여기 자리가 있는데요. 어머, 얼마나 꽃이 화사한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요 꽃 두 개 나란히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도 사랑스럽고요. 입금마다 이렇게 꽃이 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아메리칸 블루가 겨울의 꽃입니다. 겨울 꽃, 겨울에 사랑받는 꽃.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을 보여주니까 사랑받을 만하죠.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 밀레니엄 벨은 제가 쇼츠에도 올렸지만은 요즘 너무 예뻐요. 이 꽃 핀 거 좀 보세요. 좀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주는지. 이 속 좀 보세요. 이 겹으로 핀. 얘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베란다 나오면 요런 아이들 쳐다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햇빛 많이 보여주었지만 요런 꽃들 많이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이 겹 샤피니아 겹 이 블루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꽃이 필까요? 그죠? 꽃도 많이도 피었죠? 요 보세요. 꽃이 몇 송이 피었는지 정말 예뻐요.
야, 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아주 꽃도 많이 피어주네요.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필까요? 보세요. 꽃도 많이 맺혔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꽃이 맺혀 있죠. 꽃몽오리가 지금 송송송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물을 제가 말리지 않고 듬뿍듬뿍 주고 있습니다. 제가 꽃필 때는 뭐 항상 물을 항상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저면관수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는 흙진주고요. 어제는 제가 양파물에다가 그냥 푹 저면관수 좀 해줬습니다. 물 위에서 상면으로 찔끔찔끔 주는 거랑 저면관수 해주는 거랑 틀리죠.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듬뿍 먹으라고 어제 한참 동안 저면관수 해줬습니다. 이 삽목둥이 보세요. 삭스러워. 이렇게 꽃을 달랑달랑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이 외목대에서 제가 시방이 맺혔다고 막그 자랑질을 했는데 시방이 옆에서 또 하나 더 맺혀가지고 마란이 이렇게 총알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도 피워주고 또 씨앗까지 맺어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이런 기쁜 마음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 화초들의 힘입니다. 이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진한지. 이 색감은 진짜 카메라로는 표현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색감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제니. 제니는 정말 겨울에 너무 예쁜 제니가 겨울 되면 이렇게 새잎이 나오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또 예쁘고, 꽃은 소소한 꽃이에요. 꽃이 막 화려하거나 막 크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이 핑크 꽃은 뒤에 화분에 꽃이에요. 꼭 제니꽃처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제니꽃은 이 아이가 제니꽃입니다. 약간 핑크인데 살구색, 복숭아색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피고 있습니다. 아래까지. 제니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제가 다육이 이거 제라늄 고수는 아니지만 저한테서 삽목하고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죽지 않고 매번 이렇게 수영도 예쁘게 자라주고 있거든요. 수영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도 예쁘죠. 여기 새순이 나오면서 색깔 햇빛을 조금 받으면 이렇게 색감을 라인을 그려주면서 속에도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란타나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씨앗 맺힌 거 보이시죠? 이 가을에 밖에서 꽃 피고 씨앗 맺은 거이씨 심으면 된답니다. 요 보이죠? 꽃 지금 올라오는 거, 꽃대 올라오는 거. 이 아이 햇빛 충분히 보여주면 실내에서도 꽃을 굉장히 볼수 있고요. 대신 잎 처짐이 조금 나타나요. 물거풀 때 그때 물을 듬뿍 주셔야 돼요. 이 아이 물 좋아하거든요. 물때 놓치면 얘가 또꽃 올라오던 꽃도 못 피고요. 또 이파리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게 물을 잘 챙겨주시면 꽃필때 특히나 물잘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머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키가 너무 훌쩍 커서 그냥 얘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키우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있을까요?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여기 위에 제가 그냥 외목대로 키워줄게 하고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이 꽃이 위로 이렇게 피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두 개째 피고 있는데요. 밑에도 지금 세 개가 좀 꽃이 몸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꽃을 세 개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큰 꽃봉오리 부럽지 않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머나 세상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10분이 넘어 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또 자랑질 아닌 자랑질 꽃들과 행복한 시간 다시 같이 가져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